나한테 쓰레기팀. 천하의 개쓰레기팀. 그냥 피싸기만 넣어야겠다. 아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아. 그래, 막아라. 잘하고 있어, 막아. 아! 아니요, 그거랑 달라요. 아니, 성우리 그런 거 대입시다. 그런 거랑 또 기분이 달라. 방송을, 왜냐하면, 방송은 열받으면, 삭힐 데가 없어요. 삭힐 데가 없다니까. 이, 삭힐 데가 없다는 게 졸라 힘들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 자리를 뜨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거나 자리 뜨지 못하잖아. 하소연하면 나는 별로 안 좋아지고, 자리를 뜨면 방송은 진행 안 되고. 이게 방송을 안 해보면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하고 제이 피킬 수가 없어. 이 비슷한 일이 없어. 지금 이해시키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이해 달라고. 신세계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네 번. 알, 그러니까 난 이해를 하려는 자체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시켜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바라는데 난 이해를 바라면 오히려 더 기분 나빠. 그게 보통 여러분들 일과 비슷하게 엮이 있는데 달라요. 일하면서 이런 기분 달라. 완전 달라. 다섯 번? 이거는 생 라이브로 진행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여과 없이 다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야? 이게 좀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성우님,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로 본인도 혹시라도 라이브 스트리밍 할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그게 교만했는지 알게 돼. 방송이랑 걸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게 있어요. 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 방송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심오하다고 해야 되나? 여섯 번. 아, 일단 미션 이거 하는 데만 집중을 할게요. 아우, 너무 나도 뭐 때문에 이렇게 스팀을 많이 받았지? 아.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그런가? 아, 보통 최근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일곱 번. 아, 왜 다 맞아? 여덟 번? 아, 스물다섯 번 맞았다. 김동이 어디세요? 아, 나도 아홉 번.
60번.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미션을 하는 게 뭐 잘 되면 좋긴 한데 안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또 쓰나미로 오는 거라 가지고. 그 제가 뭔가 있잖아요, 뭔가 감정이 뭔가 이렇게 구차하게 힘들지 않으면 썰망이니 뭐니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너무 막 뭐 해야 된다 압박감 가지면 더 안 돼요. 아니, 하루 방송은 그렇지 수 있어. 그냥 잡아야겠다. 11번. 성웅님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실망해도 어쩔 수 없어. 저도 나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12번. 더블리님 오세요. 사람이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거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되는 날도 있어. 이게 있잖아, 저 같은 경우에 게임할 때 약간 승부사기질이 졸라 강해가지고 뭔가 이제 내 뜻대로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14번. 아 이거 쌀배다 어떻게 집어넣으려 하니까 졸라 힘드네. 15번 아니야? 15번? 14번인가? 14번, 14번.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우. 일단 냉정을 찾아야겠어. 아, 냉정을 찾아야 돼. 아, 쌀비다리 뭐길래 도대체 나에게 쌀비다리 뭐길래. 아, 참 이거 하나 다 집어넣으려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맞죠? 아, 참 이걸 끝내자 그냥. 아.
아 아니야 아니야. 17번 곤약폭군님 뭐 하세요? 오케이 제자 10번. 아 이제 좀 되네요. 아 이제 좀 되네. 아, 왜 자꾸 맞지? 가드 해야 되는데. 가드를 안 하네. 이 녀석. 그럼 얘한테 넣어서 수분 맞추자. 21번. 아 빌리어 고맙다. 빌리어 고마워. 너밖에 없다 진짜. 고맙다 진짜. 아 너밖에 없다. 빌리 빼빼로라 무시한 거 사과할게 진짜. 진짜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 미안하다. 아 맘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좋았어. 호감이 호감. 저 원래 이런 남자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졸라 단순해요. 자, 23번. 한 번만 더 넣자. 한 번만 더. 어! 아, 아깝다. 23번이죠. 이카리가 제일 좋아요. 이카리가 사이베랄 럭키 최고봉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요렇게 가드하면 기가 모였나요? 네. 됐어. 아 24번. 아 얘 빡치네. 그냥 잡을까? 와씨. 오케이 25번. 그렇지. 얘도 가드 잘하거든요. 28번까지 할 수 있는데. 가자. 26번. 얘 28번까지 가능하겠네. 진짜.
27번 나도 대단한 인간이다 참. 어? 아! 28번까지 가능했는데 마지막에 아 한 번만 더 써주지. 최적이 최적. 색깔이 최고야 최고. 자 이 팀 이번에는 팀 누구 나왔으면 좋겠지? 아 이 팀은 좀 별론데. 이 팀은 별로예요. 아 이 팀 별론데. 별로 아닙니다. 별. 와 뭐야? 와이. 와. 와 이 쓰레기를 봤나? 아 이 후레자식으로 봤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천하의 후레자식이고. 아 졸라 개 비호감이네. 됐다. 와 최고다. 그냥 잡을게 얘. 와 뭐야. 아 이거 억울한데요. 이거 억울해요. 이 사기치네 이 자식. 왜 사기냐고 하냐면 저거 원래 다 씹어먹을 수 있거든요. 뭐야 헤비디 걸레같은 캐릭터가 진짜. 아 하여튼 이 족보 없는 미국팀 진짜. 어우 꺼져. 어, 뭐야 안 끝났네. 졸라 어이없네. 아 진짜 졸라 어이없어. 아니 저 개목걸이 하면 다 잡혀요 저게. 필살기 스킬을 한다면 말이 돼? 하여튼 실력이 안되니까 뽀록으로. 어이구 진짜. 아유, 역시 돼지는 썰어져야 돼. 와. 너무한 거 아닐까, 여러분들? 너무한 거 아니야? 대놓고 사기를 치네. 뭘 바보로 하나. 29번이죠. 야. 자, 에로우는 뭐 다른 거 아니고 김호은 용도입니다. 이길 생각이 없어요. 이 김호은 용도. 좋았어. 이제 죽어도 돼. 너의 할 일이 끝났다. 너의 할 일이 끝났어.
30번. 오, 뭐야, 기 하나 없어졌네? 기 하나 없어졌어. 손은 하나. 아, 기가 하나 없어졌어요, 기가. 세 개 했잖아. 두 개밖에 왜 안 들어와? 원래 네 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생각이 없어. 손은 한 번. 자, 손은 두 번. 어우! 최종 손은 두 번. 아, 죄송해요, 상사님한테. 아, 참, 사람이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하지. 막 이리 했다 저리 했다가 변덕스럽게. 참 죄송합니다. 못 볼 걸 보여줘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천한 거예요. 제가 모자란 겁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자, 플레이 마칠게요. 보시나 고생하셨습니다.